겨울방학이 한창인 요즘, 오늘은 아이 어른할 것 없이 함께 즐기기 좋은 곳을 소개합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펑펑 내리는 눈 속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평소엔 공연장으로 쓰이다 겨울만 되면 변신한다는 이곳. 바로 광주광역시청 문화광장의 야외 스케이트장입니다. 지난해보다 빙판이 확장돼 스케이트를 타는 재미가 더하다는데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하나 둘 하나 둘 넘어질 듯 말 듯 하면서도 든든합니다. 친구들과 경주하다 쿵 넘어지는 건 물론 다른 사람과 부딪히기 일쑤인데요. 아랑곳하지 않고 웃으며 서로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애들 방학이고 해서 눈도 오고 집에 있기 심심하니까 애들 같이 나왔는데 스케이트 이렇게 저렴하게 타고 하니까 재밌고 애들도 좋아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스케이트장 한쪽에선 스케이트 교실이 한창입니다. 빙판이를 적응했다 싶으면 난간을 잡고 조금씩 걸음을 옮겨보는데요. 어느새 아무런 도움도 없이 빙판이를 조금씩 나아가고 있네요. 오늘 처음 여기 와서 타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한 번 더 타려고 다음에도 오고 싶어요.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썰매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쌓인 눈 때문인지 잘 타지지 않나 본데요. 엄마, 아빠 등장. 엄마, 아빠가 끌어줘 즐거움이 두 배인지 아이들의 표정이 싱글벙글합니다. 열심히 달렸다면 이제 허기를 채울 때겠죠. 친구들과 뜨끈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는데요. 재미난 추억들이 쌓이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춥다고 해서 집에서 그냥 아이들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다음에 저기 방학 끝나기 전에 아이들하고 또 와야 할 것 같아요. 올해엔 음악과 사연에 더해 스케이트장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바로 DJ 뮤직박스. 지정된 번호로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면 즉석에서 소개되는데요. 즐거운 이야기나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음악과 함께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겨울철, 겨울방학 때 아이들과 함께 광주 스케이트장에 오셔서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은 이달 말까지 운영되는데요. 이번 겨울 가족과 친구 그리고 연인과 함께 야외 스케이트장에서 따뜻한 추억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위크 앤 라이프였습니다.